미분양 관리 지역에 속초시가 다시 추가되고 강릉시가 제외됐습니다.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제45차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수도권 5곳과 지방 26곳 등 31곳을 선정했는데 도내에서는 춘천과 원주, 동해, 고성, 속초 등 5곳이 포함됐습니다. 특히 속초시는 최근 3개월 동안 전월보다 미분양 세대 수가 50% 이상 증가한 달이 있고 미분양 해소 저조와 미분양 우려 조건에 해당돼 관리 지역에 새로 지정됐습니다. 한편 강릉시는 10개월 만에 해제됐습니다.